어떤 말씀을 또 나눠야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욥기라는 마음이 왔어요. 근데 왜 욥기일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 그러면은 욥의 고난만 딱 떠오르잖아요. 가가지고 좋은 말씀을 할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고난을 말하는 하필 욥기일까? 그랬는데 욥기를 통해서 뭔가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 참 예수 믿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죠.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든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스 땅은 도대체 어디인가?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누가 거기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은 나홀의 맏아들 이름이 우스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홀의 맏아들 우스 자녀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하면서 그 땅이 우스라고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말이고 왜 우스 땅에 사는 욥을 말했는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특히 이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말씀인데 많은 사람 중에 왜 우스 땅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 말은 주님이 분명히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두 나라를 말하거든요.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이 땅에서도 캐나다가 있고 미국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마다 나라가 건설되어지면서 세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나라에는 권세자가 있고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이지만 이방인은 족속이 많고 나라도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우스에 사는 한 남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가 온전하고 순전해.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더럽고 가증하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스 땅에 있는 욥이란 사람에게 이 표현을 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지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때 죄인이라고 여기고 상종할 사람들이 아닌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고자
하는 의미, 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이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무엇이고 또 그 의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의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이걸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욥기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거를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의로운지 아니로운지를 또 말씀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 모든 만물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너희들,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살고 있으면서 나는 의로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의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의롭고 나는 저래서 의롭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았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욥을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 때 각자 나름대로 의가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의가 있다는 이 말은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 또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하는 이 율법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이것은 옳아, 이것은 틀려, 선악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준 첫 계명, 한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너희는 그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게 어떤 복숭아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악 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에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입법자와 재판자, 누가 입법자건 누가 재판자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럼 이 기준에서 재판자, 입법자는 법을 주는 사람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을 만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법으로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는 통치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말하기보단 이 세상에 다니면서 이 욥과 같은 자가 없다고 말해요. 이 욥이 어떻게까지 인정을 받아요? 이 욥은 세상에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욥은 그러한 자인데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욥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의인은 무슨 의의를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는 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의 의인.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이것은 쓴 글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한테 의인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없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는 네가 율법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네가 예수님을 믿어도 만약에 율법적인 눈과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죄 가운데 빠졌던 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사람의 의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지 그들이 의로서가 아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몰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나서가 아니라는 말을 해요. 왜 그랬다고 말하냐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내쫓고 진멸을 당한 것이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진멸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이 특별나서 그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건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다 하십니까? 정말 내가 값없이 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내가 의롭다 할 만큼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자세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냐면 율법과 같은 눈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또한 그 은혜를 동일하게 입은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앉아서 다른 사람을 이러쿵 저러쿵 씹을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이 욥을 비방했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옳은 소리를 많이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너희가 옳지 못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서도 의롭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욥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서 인정받은 의인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인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그 아버지 사가랴가 표현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걸 잘 지키고 그걸 지키는데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욥도 온전하다라고 말한 그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다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온전하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율법 앞에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킬 때 온전하다는 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면 온전하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 같이 여겨요. 다 교회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교회 치리를 하는데 잘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존경할 만하면
의인 대접받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이 온전한 사람, 의인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직하다 그랬어요. 이 온전한 사람은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한 자란 그 사람들이 또한 정직하다 그러는데 그 정직한 자라는 것은 이사야서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라고 말하거든요.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 그런데 그 정직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 그래. 그러니까 시편 33편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대요. 그러니까 그의 하는 모든 행함은 공의와 정의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임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 임하신 분인데 그분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것을 어디서 판단하고 드러내셨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일이거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십자가에 드러내신 거 바로 죄가 악이고 또 생명이 선인가?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죄, 그러면 사망,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생명, 구원, 이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심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심판받은 것이 사단 마귀. 그래서 죄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죄가 심판을 받은 장소예요. 왜냐하면 죄는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아짐으로 인해서 죄가 못 박힌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셔서 생명이 선인 걸 나타낸 선과 악을 판단한 것이 공의, 곧 하나님의 의인데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다. 라는 거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공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뭐였어요?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이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이 말씀이 완전하고 정직한 공의가 됨을 드러내신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올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이 정직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참 정직해. 그럴 때 이 정직은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진 심령이 되어질 때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정직이 아닌 것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심령이 아니면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가 정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거짓되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심령 이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럼 욥이 왜 정직하단 말을 들었냐? 항상 그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늘 그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신명기 10장 12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가 법을 만드신 분이고 그 법을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았죠. 여호와하고 상관없는 사랑.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또 패역한 것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이건 뭐예요? 내 의가 높은 거. 그래서 내가 의롭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욕기에서 주님은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들과 서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막 얘기할 때 드러내시는 건 뭐냐면 네 안에 있는 교만, 네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의롭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진정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냐 이걸 드러낸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내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코 자기가 교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얻어진 모든 내 의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 행실과 마음과 생각 이것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래.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욥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19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 온전히 순종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어디로부터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주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금 신약으로 와서 보니까 아 예수님을 경외하면 생명이 이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끔 무슨 일을 했냐면 매 해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율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법이 그들에게 너가 제사함 받았다. 1년 동안 매 해마다 속죄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대속제물로 인해서 너희가 제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생명이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버려 떠나가셔 그리고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해서 고통과 환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명에서 끊어지고 사망이 임한 것을 구약의 기록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이 이르게 되는구나. 그 여호와와의 관계성이 온전해져야지만 생명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 여호와의 관계성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명의 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거죠. 욥이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떠난 자가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악에서 떠난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어떤 사람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여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악을 떠난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악인의 꾀는 나라에 있는 법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사람을 악인으로 말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악인이 누군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곧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각 나라 그러면은 미국, 영국,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나라의 개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가나안, 모압, 암몬, 바벨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은 항상 거기 신이 따라붙어요. 그들의 나라가 부강하는 건 그들의 신에 의해서 부강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신이 따라붙어요. 애굽이 부자가 된 건 부자를 만든 나일강의 신, 그들이 섬기는 태양의 신, 뭐 이런 신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열 가지 재앙은 그 신들이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열 가지 재앙은 전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거든요. 그거를 다 진멸을 시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걸 보여준 게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아라 라는 말을 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혹여라도 섬기고 너희들을 미혹할까 봐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의 뭐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올무되고 채찍이 된다는 의미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길까 봐서 그런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 속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안에서 오리지널 나, 우리 본성은 어때요? 가나안 족속이죠.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악을 떠난 자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든 그 옛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건 스스로 자기의 의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의를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을 받는 자는 주님 앞에 겸손해진 자를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살지 아니하고 저 우수에 사는 사람,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이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상대하지 못할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볼 때 이 사람은 내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죄에서 떠나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가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가기 전에 욥바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욥바에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주님이 부정하다고 말한 동물들이 잔뜩 있었어요. 율법을 다 가르쳐주잖아요. 뭐가 이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는데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난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올라갔다 또 다시 보여주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 먹는 이것만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다는 건 정한 건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지정하는 분이 여호와인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제자가 되어진 베드로가 여전히 율법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전히 이거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내 피로 정하다가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할 수 없는 거다. 율법으로는 부정하고 정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는 네가 부정하다고 말한 저 이방인들도 내가 정하게 한 자라. 이걸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물 세례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성령이 그냥 임하여서 복음을 말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너무 놀랬던 거예요. 아니 어째요?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물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래서 또 물세례도 성령 세례 후에 물세례를 줘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물세례 먼저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 거로 또 가리키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은 걸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거기 갔다고 불려가요. 소환받아. 네가 어찌하여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 거역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고 쫙 얘기를 하니까 다 입이 다물어졌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 때문에 죄를 짓는지 그리고 한계를 정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네들이 늘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서도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잘 돌아보세요. 복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은혜 받고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의인이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욥기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 율법으로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모두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어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흘리신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힘입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1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이 욥기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인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첫 번째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계 통해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다만 율법은 언제까지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과 함께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율법의 끝이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준 것이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성경이 써졌다는 거예요. 열두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지정하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을 지정하시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살펴보면 아론의 아들 중에서도 아들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을 이렇게 이어 내려가는 자손이 따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히브리서 10장 5절의 말씀을 말해요. 그 제사나 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정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꼭 지정해서 아론 너만 제사장이야. 그리고 네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라고 지정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요. 그에게 속한 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 욥이 온전하다고 말한 것은 눈으로 볼 때에도 니네 율법 가진 이스라엘아 너희보다는 이방인 지역에 사는 자일지라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가 온전하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 욥은 이렇게 온전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게 우리에겐 굉장한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온전함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행위로 온전함을 얻는 것 같은 그의 노력으로 온전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행각도 없는데 온전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온전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욥에게 말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되는 걸 말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써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다 기록하게 했고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쓸 때 그와 같이 됐고 이 모든 것들이 됐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말하냐,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는 거를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걸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쓴 거라고 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온전한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떨 때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어졌을 때 온전한 백성, 온전한 나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온전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1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어떨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서로 나누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그래서 그를 잘 믿고자, 그를 잘 믿고 잘 알아서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과 각 지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 지체라는 거예요.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각 몸이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예요?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 있으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기준은 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온전한 사람을. 이렇게 모였을 때 이 교회 모임 속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은 몸만 나타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아는 일.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서로가 열심을 내어져서 함께 해나갈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서로 자기 의를 내고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교회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등록교인으로서 무슨 무슨 교회에 장로님도 되시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다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했더니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그 청년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주인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지금 주인으로 섬기는 그걸 버려야 나하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건 내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온전히 속할 때에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럼 버리고 와라 했더니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만 우리가 한 몸도 될 수 있고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온전한 사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의 목사로, 사도로,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해서 오중사역이 있다라고만 열심히 가르쳐져요. 뭐 선지자든 목사든 교사든 봉사하는 자든 다 이 역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영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그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직분을 줬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럼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교회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역할. 그래서 모든 봉사도, 가르치는 일도,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도 이거를 위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니까? 사람의 의가 지배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악이 관영하는 시대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 새로워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려고 매일같이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교회 공예배 열심히 그런다고 새롭게 되나요? 아니요. 육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내 육의 사람을 못 박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결단코 새로워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 너무 잘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아요. 우린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롭게 함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할 때 온전해질 수 있구나. 왜? 누구만이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시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의미죠.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그 완전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그분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온전하시고 그분만이 악에서 떠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육체적으로 뭔가 악에서 떠나보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자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노력으로 되어지는 사람은 노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 노력이 아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고 그분을 그 믿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있고 그분이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고 이 욥이 인정받은 그 모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 1절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그 피 흘리심은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을 속죄일날 드려지는 제사법에서 두 염소를 드려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근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왜 꼭 두 개여야 되느냐. 한 염소는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요. 이 피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염소의 피를 아사셀에게다가 입히고 그리고 안수를 해서 얘를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버려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죄에 대해서 마귀에게 드려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뭐로 죽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데 죽어. 그래서 짐승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늘 죄 없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 피가 신원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함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이 두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짐승에게 드려진 죄의 값으로 드려진 것이고 그의 피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시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그 거하는 게 뭐야?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는 말은 죄에서 죽고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죄에서 떠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니까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의로움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것이 의인이다. 여기서 내 생각이 딱 올라오면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정직하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길과 의롭다함을 얻을 길과 이 모든 걸 주셨는데 네 노력이나 내 의의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생명의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을 때 아까 우리 봉독한 것 중에 어느 정도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어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라나는 시기예요. 자라나는 시기가 온전하게 될 때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계란이 그냥 잉태되자마자 병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 계속 생명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자로 살 때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탁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시는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여러 개가 아니라 몸이 하나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머리가 되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의 몸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온전히 세워질 때 이대로 탁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체, 각 부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와 부분으로서 함께 협력하면서 그 몸을 잘 온전한 사람을 잘 세워가는 거. 그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내가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이 욥기 다시 읽으시면 좀 다른 시각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욥이 당한 고난은 무슨 고난을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고통, 고난, 욥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겪었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아야겠죠.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온전함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그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아셨을 테니까 우리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욥이 그 당대에 세상에서 볼 때 참으로 그가 온전하고 그가 정직하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었던 참으로 칭찬받는 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과 그의 의로 이것이 온전할 수 없음을 이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온전하시고 정직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나 계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옛사람과 옛 구습과 옛 의를 다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정욕과 소욕과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벗겨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온전함을 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변화받게 하옵시고 육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 예수 안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이 아버지 의인이 된 우리가 말로만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